이제 16회. 펀스컨트롤에. 남자부 준우승을 이루고 개인적인 3위를, 3위의 성과를 아주 훌륭한 또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 대회 기록에서 2013, 2014.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5회 됐는데 네. 한국에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5회까지 그렇습니다. 네. 김재호 선수도 작년에 잘 싸웠다가 지금 박용철 선수한테 지고 떨어졌죠. 네. 작년에 그래서 준결승에서 박용철 선수 졌기 때문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진짜 1승 만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선수는 박용철 선수는 다시 재차 단어를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박용철 선수는 좀 더 지금 공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경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까다로운 선수 만나면 얼마든지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수가 더욱더 어려운 게 바로 상대적이라는
스타트로 그리고 김대여 선수는 지금 아주 잘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깔끔히 돌아갔기 때문에 연장전을 드리고 박윤천 선수 이력이 좋다는 게 뭐냐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력도 뛰어나지만 네. 상대방의 공격을 그런 어떤 수비 방어력도 뛰어나다는 것 그야말로 공격과 방어가 아주 잘 겸비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윤천 선수 머리 쳤는데 김대현 선수가 입을 노리고 허리치기를 시도했는데 약간 빗나갔죠. 타이밍이나 기회로 바뀌어서 잘했는데 발목이 약간 돌아가네요. 지금 박용천 선수가 머리치기를 시도할 때 김재현 선수가 기다렸다는 것이 네. 허리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아주 타이밍이나 기회가 아주 잘 이루어졌는데 정확성이 없었죠. 조금만 더 정확했으면 충분히 한 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반격이었습니다. 부분 반절관절에 이유가 뭐냐면 김재현과 허리치기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스핀 돌았죠. 그 과정에서 고관절에 무리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박용천 선수 칼끝이 흐트러지지 않고 상대가 목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경기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방 못 받고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틈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 상대방의 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죠.
주천 선수 이런 데는 좀 변할 때가 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는 누가 방심하느냐 누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겁니다. 지금도 김재현 선수가 허리치기를 시도했는데 허리치기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박용선 선수가 아주 잘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았죠. 그럴 때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한판 의견을 못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택산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좋은 지금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용천 선수 올해도 우승해서 이루겠다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김재현 선수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겠네요.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박용천 선수가 공격적이고 김지혜 선수는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받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범주에서는 공격적이라고 해서 항상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찌름에 이어서 김지혜 선수가 물러나고 아래로 나갔죠. 방해반칙이죠. 기세에 밀려서 뒤로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김재현 선수도 박용천 선수의 칼끝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제자리에서 몸이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쳤기 때문에 어떤 위협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박용천 선수의 저 몸이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칼끝이 지금 지금과 같은 경우는 몸이 나가면 충분히 한 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김재희 선수가 제작에서 치기 때문에 지금 유유격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환심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전환심 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런 마음 칼끝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틈을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손목에서 머리치기였었죠. 그렇습니다. 좀 더 두 선수 지금까지 어떤 패턴을 좀 늘리면서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서로 조심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범도인들이죠. 범도. 네 김재현 선수입니다. 지금도 패트시 상대방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는데 다시 나갔죠. 네.